고지서를 확인하고 있는 남자의 뒤로 갑자기 움직이는 주변.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땐. 왜 그러세요? 어디 불편하세요? 이분은 대체 누구인 거고 여긴 또 어디인 거죠? 모든 것이 나를 이탈해 돌아가는 것 같은 기분.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진짜 내가 맞나요? 이건 뭐야? 지난 밤 교통사고를 당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그를 발견한 건. 정신이 드셨나 보네. 오, 다행이다. 나는 시체인 줄 알았는데. 가만히 계시지. 어디 부러졌을지도 모르는데. 여기가 어딥니까? 내가 왜? 그런데. 저기 아저씨, 내가 응급차 신고했거든요. 표지판에 반사된 모습은 그가 아닌 전혀 낯선 인물. 선생님, 본인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? 신분증도 없으시고. 차주 이름이 강이한 씨로 돼 있던데. 교통사고 후유증일까? 본인 아니시죠? 이름도 나이도 사는 것도 무엇 하나 기억나지 않는데. 알 수 있는 건 오로지 집 주소 하나. 자신에 대한 단서를 찾으러 집으로 향하는데요. 그러나 아무리 집안 곳곳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여전히 그를 따라다니는 거울 속 낯선 존재. 그런데 얼마 뒤. 제가 아니라고 몇 번 말합니까? 기억이 안 난다니까? 아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실제로 마주하게 된 거울 속 그 남자. 사건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선 저 남자를 잡아야 한다는 직감이 강하게 드는데요. 진짜로? 잠깐만요. 그런데 그 순간. 이건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건이 분명하고 납치되는 모습에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. 그리고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또 다른 이의 신분증. 싫어? 신분증에 적힌 근무지로 찾아가 보는데 여기선 무언가 알 수 있지 않을까. 그때 부장님. 그를 알아보는 사람. 이 부장님 안 들어가세요? 하지만 정작 누군가 그를 알아보자 밀려오는 두려움. 이 부장님 왜 저러시지? 이 미로 같은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찾던 그는. 깜짝이야. 자신을 처음 발견했던 노숙자를 찾습니다. 누가 진짜 난지 모르겠어요.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. 나는 알 것 같은데. 드디어 밝혀지는가 했더니. 여기 써 있잖아요. 뉴월 택배 부장 이신호. 이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. 그럼 누구예요? 이 사람이죠. 이신호는 누구예요? 이 사람이요. 아저씨는 이신호가 아니고? 네. 이신우는 어디 있고? 여기 있잖아요. 이 사람이 이신우라고? 네, 이 사람이 이신우. 그럼 당신은? 스모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나는... 있지만 자신이 이신우가 아닌 것은 확신하는 남자. 아니,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아니라는 건 그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고. 그러니까요. 그 순간. 더 처음으로 돌아가봐. 더 처음으로. 다시 한번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뒤틀리는 기분. 그리고 이번에도 또 다른 누군가로 변해 있습니다. 또 바뀌었어. 낮에 바뀌더니 밤에도 또 밤에도 12시. 유일하게 알게 된 단서 하나. 12시간마다 바뀌는 몸. 침착하게 모르면 처음부터 처음부터. 그렇게 자신이 겪은 이 황당한 사건의 기억을 맨 처음으로 돌려 그가 발견되었던 차를 찾기 시작하는데 차 안에서 발견된 사진 한 장 그리고 어렴풋이 너 집에 와서 얘기하자. 여자의 존재가 기억나죠. 남자는 곧바로 사진 속 성당을 찾아갑니다.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자신이 찾아올 것이라 예측이라도 한 듯 움직이지 마. 나 찾는 거야?
강팀장 어디 있어? 제 말 좀 들어봐요. 나는 지금 그쪽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... 강이현 어디 있어? 아니 누굴 얘기하는 건지 난 모른다고요. 자신이 누군지도 확신할 수 없는 남자와 자신을 찾는 확실한 단서가 되어줄 여자. 아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저 진짜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. 그 사람 어디 있는지 말해. 진짜. 그런데 벼랑간 재빠르게 상대를 제압하는 남자. 아니 이게 어떻게? 거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하지만 방심한 것도 잠시.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이었던 여자를 놓치고 그러는 새 또다시 지나버린 12시. 나를 좀 깨지. 다른 공간 속 다른 인물로 깨어나고 맙니다. 저번에 내가 판 거 다시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 블랙박스. 장난치네. 사고 당일 일기를 정확히 알기 위해 그는 거기 있던 메모리 카드만 확인만 할게요. 돈 있나? 카드 됩니까? 이 메모리 카드 따로 빼놨거든요. 차량에 블랙박스를 손에 넣게 되죠. 가져가셔도 되고. 어? 왜? 찾은 것 같아요. 블랙박스 속에 담긴 놀라운 진실. 성당에서 만난 그녀가 총격전을 벌이다 한 남자에 의해 끌려 나오는데요. 이 사람인 것 같은데. 사건의 진실을 풀어줄 남자. 근데 이게 나라고요. 그리고 내일 다시 오시든가. 그래. 진실에 접근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존재들.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 12시 그 2분 전. 대체 그날 아저씨가 유주영이야?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? 남양주 톨게이트 37분 전 상황. 저거 누구가 돼? 죄송합니다. 부장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유대리 취급하는 인력 붙여서 스캔 시작하겠습니다. 그가 변했던 존재들이 남자를 쫓고 있는 기묘한 현실. 일단 유대리부터 찾아. 알겠습니다. 모든 인물들의 연결고리가 된 남자. 내가 그 사람인 것 같아요. 그 사람이라뇨? 강이아니요. 마침내 밝혀지는 남자의 정체. 12시간마다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남자. 진짜 나를 추적하는 영화. 유체 이탈자였습니다.